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교니 정치니 역사니 이런 것 휘둘리지 마셔야 돼요. 다 보시면 조금만 깨어서 보시면요. 육바라밀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물을 하나 볼때 육바라밀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를 써보셔야 알아요. 제가 카르마 경영의 여섯 가지 원칙 그책낸 이유도 공부는 시작도 육바라밀, 끝도 육바라밀입니다. 보살도는. 아라한 불교는 육바라밀이 아니죠. 육바라밀이 들어있지만 육바라밀을 계속 구현하기보다는 육바라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뭘 하시는 게 목표죠? 해탈이 목표입니다. 자, 선불교는 육바라밀을 또 갖고 있으면서도 선불교는 뭐라 그래요? 육바라밀은 학은기나 하는 거고 화두잡아라 그럽니다. 이렇게 육바라밀이 자꾸 육바라밀이 진짜 공부의 처음부터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파는 보살도밖에 없는데 왜 보살도를 잘 우리가 이해 못하느냐? 오히려 보살을 쉽게 절에 가면 다 보살이라고 부르면서도 오히려 부르니까 보살도를 아는 것 같죠? 이게 메타인지 오류입니다. 흔히 쓰니까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아무도 모르게 된 거예요. 보살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육바라밀이에요. 공부 시작부터 육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살도 사회라 그러면 어린이집부터 심지어 가정부터 육바라밀을 배우다 어린이집 가서 육바라밀 배우고 유치원 3년 동안 육바라밀이 다듬어져서 초등학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육바라밀이에요. 보세요. 학당에 오시면 선정 몰라로 배웁니다. 나머지는 다 육바라밀 분석과 공부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선정이 깊어지면서 참나각성이 이루어져서 참나를 깨치고 나서 아공, 복공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도로 또 육바라밀을 죽어라 해서 어느 날 선정이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지다 보면 일지보살의 구공도리를 깨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뭐예요? 또 육바라밀을 일지보살은 보시, 이지보살은 지계, 삼지는 인욕해서 사지, 오지, 육지까지 가면 또 반야까지 정밀해져서 칠지보살이 되면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쓰는 경지에 도달함. 그래서 부처급의 열핵급의 경지에 가요. 그러면 칠지, 팔지, 구지 또 십지까지는 뭐로 가느냐? 육바라밀이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오로지 육바라밀로 공부 시작과 끝이 이루어진 게 보살도예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의 마음을 보리심. 보살도는요, 티벳에서 이거 잘 알더라고요. 보살도는 오로지 보리심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리심을 드러내는 게 인간이, 중생이 가야 할 최고의 길이다. 끝.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양심 밝혀내자, 유교. 그래서 다 하나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드러내자, 기독교. 다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드러내자, 우리 민족 종교들. 차이가 없어요. 하느님의 마음 드러내자. 하느님의 마음은 전지전능하다는 게요. 늘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고 나와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랑하면서도 정의롭고 계율을 지키고 선을 지키고 사랑하면서도 정의롭고 늘 진리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늘 진리대로 수용해서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정진하고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면서 쉬지 않고 늘 깨어 있는 채로 이 육바라밀의 균형을 잡아간다. 여기에 동참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보살도를 걸으셔야 되고 이름이 뭐든지 간에 어느 종교로 걸으시건 내가 걷는 길이 보살도인 줄 아셔야 돼요. 군자 선비의 길을 걷더라도 사실 내가 보살도 걷는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도 성도의 길을 걷더라도 사실은 내가 보살도 걷고 있구나 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주에 이 길밖에 없거든. 이걸 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지 우주에 진짜로 이 정보, 이 에너지밖에 없어요. 참나 자리에서는 여러분을 나와 남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고 남한테 죄 짓지 않게 만들고 그게 사랑이냐 정이냐 뭐라고 붙이건 상관없어요. 남을 나처럼 애끼게 만들어주고요. 남한테 죄못 짓게 만들어주고 늘 진실에 맞게 진실에 순복하게 만들어주고요. 늘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늘 깨어있게 만들고, 늘 자명한 판단을 할수 있게 참나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자, 이거를 알고 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모르면서 가요, 중생들은 사실은. 모르면서 가다 보니까 가끔은 양심에 맞는데 금방 다시 탐진치에 빠져버려요. 가끔씩 정신 차립니다. 가끔씩 정신 차릴 때 본인도 되게 기특해요. 저도 예전에요, 막 뭔가 뭔지 모르지만 누군가 어렵다는 사람 도와줬을 때, 막 온몸이 뿌듯함으로 이게 호연지기가 넘친다고 하거든요. 유교에서는
뿌듯합니다. 남이 막 길을 걷는데 막 당당해요. 막 남들한테 좀 나를 봐라 하는 기분이 들어요. 당당하니까. 뭐 길 가는 할머니를 도와줬다. 그러면 괜히 혼자 막 뿌듯해가지고. 근데 그 뿌듯함이 지금 하늘이 칭찬해 준 건데 자명하다고. 그러다 그 기운 가시면 도로 또 나의 탐진치에 나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고 가끔씩 체험하는 거죠. 양심을.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다가 그 집에 와서 자기 하는 가족들한테 대하는 걸 보고 또 얼마나 낙망합니까? 나는 왜 아직 이 정도 수준이지? 하고. 그러니까 당당했다, 위축했다, 막 이게 겪고 있는 중에 살아가는데 철학자들은 알아내는 거예요. 뭔데, 아예 파보자, 투철이. 뭔데 나를 이렇게 자명하고 찜찜하게 몰고 가는가. 그 힘을 찾아내면 이 여섯 가지 원칙이 나를 자명하게도 뿌듯하게도 만들고 위축시키고 찜찜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근본 원리가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23번이요. 보살이 광대한 마음을 처음 내고는 왜 보리심을 광대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온 우주를 다 구제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온 우주에 더 진리는 없다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광대한 마음이죠. 진리로 온 우주를 구제하겠다. 나와 남을 모두 성불시키겠다 하는 그 마음이니까 얼마나 광대해요. 이게 내 안에 있다 하는 이거 알아낸 게 언제 제대로 알아내냐. 일지보살 때 제대로 알아낸다. 그래서 광대한 마음을 처음 냈다라고 하는 게 그럼 일주 때는 못 냈느냐. 찰나찰나는 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쉼없이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내기는 처음이다 이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자리이타의 마음을 내는 건 처음이다. 육바라밀이 딱 균형을 잡기는 처음이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보시지계 인욕정진 중에 뭔가 치우쳐 있었는데 딱 이 여섯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출되기는 처음이다. 능이 시방세계 아 그런데 실제로 그럼 우리는 늘 치우쳐 있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찰나찰나는 균형에 맞는 마음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균형에 맞는 마음이 나오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육바라밀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도 우리가 찰나찰나는 예수님, 부처님이 와도 더 잘할 수 없게 마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육바라밀 균형이 맞았을 때예요. 근데 그게 흘러가고 나면 다시 또 우리 그 균형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찰나에 드러났던 것 뿐이니까. 우리 안에는 원래 균형 잡힌 전지전능한 보리심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 보리심과 공명할 땐 우리도 성인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찰나 성인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마음이 나오는 거는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정확히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마음이 찰나에 나오더라도 뭔가 좋긴 한데 기준이 육바라밀이라 내 마음이 균형이 잡혀 있었다 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을 안고 계속 닦아왔다. 가끔씩은 퍼펙트하게 마음이 나왔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불러내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일지보살은 알아버렸다. 뭐가 균형을 만들어주는지 체험적으로 알아버렸다. 지금 제 얘기 듣고 개념적으로는 아실 수 있죠, 이미. 근데 체험적으로 안다는 건요, 진짜 자기가 마음을 쓸 때 이런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쓸 때 남을 사랑하면서도 룰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진리에 순복해 가면서 정보의 이 올바른 판단에 순복해 가면서 나태하지 않으면서 깨어서 일처리를 쭉 균형 잡힌 보리심을 써가지고 일처리를 해낸다는 게 개념적으로도 정확하고 체험적으로도 마음을 그렇게 써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깨워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건 글로 배운 보살도예요. 말로 배운 보살도라 막상 마음을 탁 내면요. 감정이 어느 한 곳에서 탁 폭발해버리면 안 봐버립니다. 그래서 아, 불쌍해 하면 거기서 끝나요. 불쌍해해서 룰을 어깁니다. 불쌍해서 그랬어. 이렇게 가버리면요. 다 이게 어긋나 버려요. 그런데 체험적으로도 딱 마음을 자기가 적절히 쓸 줄 알게 됐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찰나찰나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 마음을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가 성취되는 경지예요. 일지는. 구별하시겠죠? 왜 처음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일반인도 보리심 발심할 수 있지 않냐. 그 차이가 있어요. 일지의 발심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광대한 마음, 온 우주를 다 구원하겠다는 진리의 마음을 처음 내고는 그 얘기는 보리심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대로 안주했다. 능히 시방세계에 두루 나아간다. 자, 시방세계가 왜 갑자기 왜 나오느냐. 보세요. 이 참나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온 우주를 다 구원하고 경영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리심이 나온 순간 여러분 인생은 꼬인 거예요. 보리심이 지속적으로 발출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보리심의 채널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역할이 뭐예요? 온 우주를 댕기면서 보리심으로 우주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모두 다 보리심을 깨닫는 보살이 돼서 성불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은 찜찜해서 살 수 없는 경지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세계로 나아간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일지보살한테 나오느냐. 이건 내가 알아냈지만 이거예요. 온 우주가 중병에 걸려있는데 나는 백신을 개발해버린 사람이랑 똑같아요. 제가 느끼는 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찜찜해져요. 이제 왜? 온 우주에 지금 그 중병으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 걸 아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백신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돌아다녀야죠. 막 연락하고 SNS에 올리고 막 유튜브에 올려보고. 그래도 막 사람들이 외면하면, 외면한다고 해서 쌤통이다 이 마음이 들까요? 당해봐라. 나 외면했지 당해봐라. 이거 가지고 살았으면 싶을까요? 이 보살은요. 시방세계 지구 차원도 아니에요. 온 우주에 중생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가지고 이걸 전달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시방세계를 다 다니고 안 다니고는 다음 문제고 일단 일지보살은 이 마음이 꽉 차요. 자기 내면에. 왜? 내가 얻은 게 우주적 진리라는 걸 아는 순간 온 우주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걸 아는 순간 온 우주 중생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시방세계는 보리심의 작용이니까 참나의 작용인 모든 세계에 가서 나는 육바라밀의 원리로 경영하시라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법문이 무량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시방세계 두루 나아간다. 여기서 한 문장 끝나고요. 법문이 진리의 그 가르침이 무량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지혜의 빛으로 두루 비추어 모두 밝게 깨닫는다. 부처님이 다 말을 못 해줘요. 자, 부처님. 십지보살이 만약에 여러분 일지보살을 딱 앉혀놓고 그 보살도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줘야지 하고 접근하면 이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그 실전적 노하우를 어떻게 다 얘기해줘요? 그런데 일지보살은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하나씩 다 이해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결국 끝내 이해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진리들을요 일지보살은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빛이 내 안에 육바라밀이 답이라는 걸 안 이상 어떤 것도 왜 그러냐면요 십지보살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도 육바라밀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육바라밀이 답인 줄 아는 일지보살은요 언젠가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모든 부처님들의 실전 노하우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 이건 일지보살. 죽이죠. 이렇게 광고하는데 일지보살 땡기시지 않나요? 그 역할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혹을 해야 돼요. 일지가 되고 싶게. 일지가. 그래서 일지 많이 배출하면요. 아, 이 얼마나 공덕을 받을까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뿌듯합니다. 피곤이 잊혀질 정도로. 아, 뭐, 저 보살이란 게 지 공덕 따지고 있어. 저는 항상 그래서 따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행 일치입니다. 자기 공덕도 따져보라. 체크해보라. 왜냐, 에고가 그래야 에고도 같이 신나요. 에고는 안 신나요, 점점.
뭐 양심만 신나지 에고는 전혀 안 신나기 시작하면요. 이 공부에는 균열이 옵니다. 그래서 공덕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가요. 뭐 그럼 한번 해보든가 이렇게 솔깃해져요. 안 그러면요. 에고는 이 귀한 시간에 토요일에 신촌 옆에서 지금 뭔 지랄인가 뭐 이런 생각을 에고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몇 년째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7년, 8년 동안 뭐냐 주말마다 강남역 가서 강의하고 신촌역 와서 강의하고 좋다고 집에 가고 이게 제정신이냐 이렇게 에고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무량공덕이다 하면 에고가요 급족하죠. 에고도 같이 가는 거죠. 이 지혜롭게 자기 에고를 꼬셔서 갈 수 없는 사람은요 보살도 오래 못합니다. 막 엄격하게 굴잖아요. 제가 볼 때 그분은 보살도 오래 못해요. 이렇게 자기 막 탐진치 끊어야 돼 막. 분명히 큰 좌절 맛보고 가실 거예요. 떠나실 거예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닙니다 하고 가실 거예요. 유연해야 돼. 유연해야 안 부러지고 계속 1지, 2지, 3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끝없이 자빠지면서도 진실을 수용하면서 육바라밀로 계속 자기 마음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자기 역량 다 수용해가면서. 그래서 저는 막 이런 보살도의 과업을 생각하면요. 저도 긴장되는데 인류를 막 일지보살로 다 만들어야겠다.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소원이 온 인류를 다 톨게이트 통과시키자. 일지보살, 일지화하자. 막 이렇게 욕심내보는 게 제 소원이지만 실제 해보면 안 되잖아요. 구독자도 잘 안 늘어요. 욕할 뻔했어요. 더럽게 안 늘어요. 잘. 그런데 묵묵히 또 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없고 되는데 참 잘 안 되고 그거는 막 중생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제 마음에서 그럴 때 제가 마음을 또 빨리 돌립니다. 그럼 또 제 부족점도 보이거든요. 네가 잘했으면 더 잘했겠지 하는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 마음까지 또 오면 자괴감에 빠지면 안 되니까 빨리 인욕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더 큰 걸 바랬으면 더 유능한 보살을 보냈겠지. 나를 보내놓고 큰 걸 기대하시면 안 되지. 부처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당당해집니다. 오히려 딱 나만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하다가 자책으로 가게 돼요. 마음이 내가 더 좀 유능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하면 마음을 빨리 돌려버립니다. 저는 그럴 거면 더 유능한 보살을 보내셨겠지. 딱 나만큼 오네. 내가 잘하리라고 망상을 품으셨으면 하느님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당당해지세요. 하느님이 여러분 보내놓고 큰 거 기대하시면 그것도 이상한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해지세요. 여러분 늘 실수하고 잘못하시더라도 당당해지세요. 이게 나지 하고 당당해지세요. 아버지도 아시죠? 저 이런 원래 이런 거. 뭘 기대하셨어요? 이렇게 세게 나가실 필요도 있어요. 근데 육바람을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거지 막 자기를 완벽하게 막 이렇게 이 공부만 하면 성인 될 것처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투정 부려가면서 갑니다. 그러면서도 빨리 수용해야 돼요. 빨리. 내 역량을 수용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오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일을 망쳐요. 저에 대해서 오판하면 진짜 일을 다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직시하면서 이 일 잘 되는데 우주가 돕는 건 분명하니까 우주도 돕고 나도 제일 보람 있는 행위를 하고 무량공덕 짓는 짓을 하니까 꾸준히 가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마음을 먹으셔야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내가 못 할 걸 가지고 나를 자책하지 말자 이렇게 늘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게 육바라밀에 맞는 거예요. 혼자 막 자기를 과대평가하시면 엉망이 됩니다. 자기 공부도 망치고 이 불사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업이 불사입니다. 부처님의 사업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역량을 정확히 알면서 자기를 잘 꼬드겨서 자기 애골 달래서 육바람의 길로 자꾸 가게 만드는 게 이제 보살도의 실전 보살도의 그 고수들의 길이에요. 고수가 되시려면 그런 마음가짐을 빨리 잘 먹으세요. 평소에도 자기를 좌절시키지 말고 복돋아서 계속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너무 자기에 대해서 큰 기대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알고 다 아는 거니까 우주가 다 알아요. 자기만 막 오판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막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막 이러실 필요 없어요. 우주 다 알아요. 그럴 사람인 줄 다 알았어요.
혼자 막 갑자기 자기가 막 성인인 줄 알았다가 좌절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해야죠. 그래서 적당히 하고 빨리 사귀고 나와야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우주도 난감해요. 어, 왜 저 9급인데 왜 딱 보니까 우주적으로 영성이 9급인데 어, 막 7지처럼 안 된다고 막 아버지 막 죄송합니다 막 이런 이것도 되게 난감한 일이거든요. 사실 막 7지 하는 거 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너 9급에서 8급 돼 보라고 보낸 건데 와 혼자 막 우주적인 사명감을 갖고 막 이러시면 되게 난감해져요 서로. 그러니까 자기 역량에 맞게 항상. 저 진짜 예전에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아니 진짜 개벽 저더러 개벽을 막 이렇게 열으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면 좀 막 장동건 씨처럼 좀 보내주지 일이 좀 쉬웠을 텐데 아니면 막 이렇게 말재주가 막 현란해서 막 이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그 저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그런 능력을 좀 주든가. 저는 뭐 자명한 얘기를 실감나게 전달하는 걸 잘하는 것 뿐이지 제가 막 또 그런 사람들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하도 안 될 때. 한 저한테 2, 30명만 와서 배우지 안 올 때, 아무도 안 올 때는요.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오주 가면. 그러다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였어요. 그럴 거면 그 장동건 같은 사람을 보냈겠지. 나를 보내놓고 뭘 바래? 막 이런 마음이 확 나더라고요. 당당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 뭘 바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지 뭐. 그래서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딱 스스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었던 때가 기억이 나요. 하도 진짜 안 될 때 있었습니다. 제 한 7, 8년간 2, 30명 정도만 꾸준히 와서 저한테 배운 시절이 있어요. 학당 열고 한 8년까지. 그때는 좀 난감하죠. 되게 잘 될 줄 알고 열었다가 첫 해에 2, 30명이 몰려와서 와 했더니 그 멤버 데리고 7년을 올 줄 몰랐거든요. 다른 분들은요 끝없이 매주 와요. 오기는 또 계속 와요. 희망고문이죠. 계속 왔다가 다 가요. 남는 사람은 딱 그 2, 30명만 남아요. 그것도 자꾸 줄어요 조금씩. 그러다가 2012년 지나면서 학당 열고 8년째 빵 터진 겁니다. 유튜브 나가고. 그러니까 참 그 기간에 제가 별 생각이 다 들죠. 아버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유능한 보살 보내시지 그랬어요 하다가 드는 생각인 거죠. 그럴 거면 그 사람을 보냈겠지. 나를 보냈을 때는 내가 할 만하니까 보냈겠지. 그럼 나는 내가 할 만한 만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음을 계속 돌려서 먹으면서 저도 이렇게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생각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혼자 힘들어하고 계시지 마시고 아버지한테 막 투정도 하고 그러세요. 저는 한 번씩 저보다 이제 다른 사람 저는 이렇게 어렵게 커가는데 한 번에 갑자기 탁 터서 막 터져가지고 베셀러 막 100만 부씩 팔고 유튜브 막 연지 막 며칠 만에 막 10만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확 올라올 때 있죠. 질투심이 확 올라올 때 있어요. 확 올라올 때 아버지한테 바로 투정해요. 아버지, 저 사람하고 일하세요. 아니 저쪽에만 왜 운을 주고 나한테는 운을 안 줍니까? 뭐 그럴 거면 그 사람하고 일하시든지 막 이러면 마음이 약간 풀려요. 그러면 그래서 또 돌아옵니다. 투정 좀 하다가 돌아와요. 그럼 좀 마음이 풀려요. 그래도 저밖에 없죠 하는 마음이 들면서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끝없이 위기가 오고 관리해가고 관리는 항상 육바라밀로 풀어가고 이 수많은 세월을 안 거치면요 육바라밀에서 내공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라한보다 더 문제가 선불교예요. 아라한은 팔정도 지킨단 말이에요. 계율도 지켜요. 그런데 선불교는요 일체 유심조로 가니까 막 이제 술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다 둘이 아니니까. 근데 육바라밀은 안 지키니까 이게 되게 위험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선불교가 더 위험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 다시 남방불교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선불교가 계율도 안 지키니까 계율이라도 지키는 남방불교를 다시 선호하게 된 거예요. 다 자기가 불러들인 겁니다. 저는 남방불교로 지금 법공을 깨달은 양반이 다시 아공도리로 갈 일이 있습니까? 보살도로 거듭나야지. 그래서
지금 저는 선불교를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선불교한 그 견성한 김에 육바라밀만 연구해 버리시면 바로 보살이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살되는 길에 있는 분이 여기가 끝이다라고 오판만 안 하시면 그대로 거듭나니까 지금 전국에서 화두 참선해가지고 견성하겠다고 견성만 하면 끝이라고 거기 매몰돼 있는 많은 분들이 제 강의 듣고 몰라로 바로 화두 깨고 그대로 육바라밀 전사로 거듭나 버리시면 어마어마한 진화를 하시게 돼요. 그게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제가 소승불교도 보살될 수 있고 선불교도 보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가지고만 연구를 하시면 누구나 다 보살이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네, 어려운 얘기만 하기 그래서 좀 쉬운 얘기, 재미난 얘기 좀 해보자 했더니 엄청난 시간이 갔는데요. 신기하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어요.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당당하다. 제 부족한 점을 알아도 당당하다. 네. 그럴 거면 다른 분하고 하든가. 항상 당당합니다. 하늘이 더 바라시면 그건 하늘이 잘못된 겁니다. 저한테 더 바라시면. 딱 저는 저만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요. 제가 나쁜 것만 먼저 말씀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실전 팁입니다. 자, 그 다음 보살은 미묘한 지혜의 빛을 갖추어서 인연의 옳고 그름을 잘 깨닫고 걸림이 없다. 옳고 그름을요. 선악 판단을 잘한다는 얘기를 써놨죠. 이게요. 원래 초기 불교에서는요. 선악 판단은 누구나 하는 줄 아세요? 부처님이나 하는 일이에요. 아라한들은 못합니다. 아라한들이 판단하는 선악은요. 열반에 도움되는 거 선, 열반에 도움 안 되는 거 악, 이것만 판단하지 부처님처럼 인간사회에서 선악 판단은 못해요. 아라한은 못해요. 그래서 18, 욕이 아닙니다. 18불공법이라고 아라한들은 못하고 부처님만 하는 능력에 첫 번째 선악 판단 능력이 있어요. 그게 왜 아라한들은 열반에 드는 전문가지 인간사 선악 판단하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서도 왕이 질문해도 정치의 도리를 얘기해 줍니다. 누가 질문을 해도 그 인간관계의 도리까지 다 얘기해 줘요. 이건 아라한이 못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승불교에서 볼 때는 부처님은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대접했는데 부처님이 지도한 제자들은 다 아라한이기 때문에 열반에 들은 것만 알지 인간사 선악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한들도 그걸 아니까 부처님은 하고 우리는 못하는 거 첫 번째 선악 판단 능력입니다. 그거를 해놨는데 지금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냥 해탈의 옳고 그름, 수행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인연의 옳고 그름을 안다는 거는 선악 판단 기준을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어떤 인연에서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일지보살은 지혜의 빛을 가지고 인연의 옳고 그름을 깨닫고 걸림이 없다. 이거는 부처님과 똑같다는 정도의 큰 찬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7번 보실래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거를 이미 정확히 설명해 놨습니다. 화엄경 십지품에서 일지보살이 되면 일체 경론의 지혜를 성취하니 일체의 경론, 경전에 있는 그 진리들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성취하니 이 지혜를 얻으면 근데 경전에서 뭘 얻는지 아세요? 자, 요거예요. 모든 최고의 불경들은 뭘 다루고 있을까요? 결국 육바라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지보살은 육바라밀을 자기 내면에서 찾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일체 경론의 지혜를 성취한 사람은 응당해야 할 것, 양심에 합당한 자명한 것과 응당해선 안 되는 것, 양심에 어긋난 찜찜한 일을 잘 분석하고 헤아린다. 이게 화엄경 십지품에 있는 겁니다. 제가 낸 책에 있는 거예요. 화엄경 책에.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일지보살이나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일주보살도 자신 없는 분야예요. 부분적으로는 판단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 우주가 선이라고 본다, 악이라고 본다 이렇게 큰 뼈대라도 구분해내려면요. 일지보살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위대한 일이다. 사실은 이거 부처님이나 하는 일을 한다고 써놓은 거다. 이런 느낌까지 아셔야 돼요. 근데 일지보살부터는 부처님이 하는 것의 부분을 해낸다. 왜? 부처님하고 똑같은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일체의 미혹을 모두 제거하여 끊었으니 구공의 증득입니다. 자, 일지보살이 이미 미혹을 다 끊었대요. 그럼 일지보살이 얻은 게 뭔데요? 육바라밀이요. 그래서 일체의 미혹을 끊었다는 건요, 우주의 진리가 육바라밀이라는 거, 그리고 육바라밀은 내 자성의 진리라는 거, 내 보리심 안에 있는 진리라는 거, 요거를 정확히 알았다는 걸 가지고요, 일체의 미혹을 끊었다고 할 정도로 찬양해 준다는 거,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법계를 논인다. 법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자재입니다. 어디 가 있건 육바라밀만 하면 돼요. 유교에서 어디 가 있건 양심의 인의지만 따르면 된다고 중용해서 주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이 말을 해요. 똑같아요. 지금 이 말이 법계 어디가 있어도 통한다. 이게 실제로는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영화 스타워즈 보시면 수많은 그 우주를 돌아다니죠. 가서 스타워즈 보시면, 스타트랙이나 스타워즈 보시면 어디 가서든 이니에지 다 지켜야 돼요. 이니에지 지키면 다 존중받죠. 우주를 가본 건 아니지만 영화를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우주 어디 가도요 이니에지 서로 배려해야 되고요, 룰 지켜야 되고요, 그 별에 갔으면 그 별의 룰 따라줘야 되고요, 존중해주고 이러면 서로 소통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인류가 알고 있으니까 영화를 만들어도 그러기만. 실제로도 그러지 않을까요? 당장 우리가 인간 아닌 동물들하고도요 이니에지 따져야 서로 더 친해지고 소통합니다. 볼 때마다 발로 차고 이러면요 언젠가 목 물립니다. 그래서 한 쌓였다 언젠가 터집니다. 아니면 이 친구가 공격을 해오던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 공식이 있는 거예요. 이니에지로 대접하라는, 생명체 간에는 서로.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고기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가끔씩 이제 공감을 일부러 끊는 분야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생존하려고. 예전부터 동물들 간에도 서로 그래요. 내가 사자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이 육식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풀 먹고 사는 것보다 또 엄청 힘든 게 있어요. 육식도. 그 도망 다니는 애 잡아야 돼요. 그럼 그 잡으려고 하루 종일 그 숨어서 이렇게 하다가 쫓아가서 실패하고 못 먹고 허탕치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동물 다큐 보다 보면. 또 잡아서요, 또 산채로 먹어야 돼요. 그것도 또 할 짓 아니죠. 서로 마주 보면서 먹어야 돼요. 난리가 아닙니다. 이 동물 세계도 살아남기 진짜 힘들구나. 그렇게 이렇게 우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다가 인간이 나온 거예요. 그 약육강식의 세월이 험난한데 그 중에 인간이란 존재가 출현해서 육바라밀을 구현할 수도 있는 능력까지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인간 육바라밀 안 해요. 그럼 고등 침팬치에 불과하게 살아가 버리면 이 우주는 농사 실패한 거. 그렇게까지 막 초식, 육식, 동물, 막 식물 다 해가지고 그 정점에서 보살도를 구현하는 인간을 못 만들어냈다면 이 우주는 실패한 거. 그것도 아실 수 있어요. 왜? 이 우주의 진리가, 근본 진리가 육바라밀이라는 거 아신다면 동물로 표현 안 되는 걸 표현하려고 인간을 낳았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 인간을 통해 진짜 진리를 못 드러내면 인간도 하등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어요. 인간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건 인간은 육바라밀의 진리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그 동물 다큐 보시면서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자의 한 먹히는 동물의 한을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 육바라밀을 구현하면서 풀어야 돼. 하지만 인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육식도 해야 되고 초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안해하면서 먹어야죠. 먹더라도. 저는 딱 끊자라고 말하기도 그런 게 중생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를 우리가 껴안고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거예요. 치. 어리석음을 어느 정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음이 없으면요, 제가 여러분의 속사정까지 지금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에 어리석으니까 제가 오늘 밤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자요. 누군가 한 사람은 괴로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인류 중에. 그럼 나는 그 사람 마음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살으라고 어리석음을 준 겁니다. 남의 사정 잘 모르게 해놨어요. 적당히는 알지 마. 아니, 적당히만 알아.
그런데 그 아는 거 안에서는 육바라밀을 다 해봐. 이런 어떤 룰을 이해하시려면요,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어떤 그런 중생심과 인간의 보리심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시지 않으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확신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서 얘기해 드립니다. 왜? 본질을 봤으니까 얘기 드립니다. 인간은 이거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요 안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요 말을 저는 드릴 수 있지만 제 얘기 듣고 그럴싸하다 정도로는 확신이 안 드실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면 어떡해요. 탐진치 버릴 걸 죽기 전에 아 윤홍식 말 들어가지고 탐진치 못 버렸네. 버렸어야 정토가는 걸 열반에 드는 걸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고 스스로 입증하셔서 본인이 자기 우주를 다 체험해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거기 진정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지보살은 모든 미혹을 끊었다는 게 자기는 구원받은 거예요. 답 찾았네 이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버린 겁니다. 세세생생 윤회가 진행되더라도 난 어떻게 살지 답 알았네 이겁니다. 이렇게 법계를 자유자재로 논인다. 25번이요. 마왕의 궁전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좀 말이 과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일지가 이렇게 다 무너뜨렸으면 이 우주는 이미 살만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왜 했을까를 이해해 봅시다. 마왕의 궁전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중생의 어두운 무명을 모두 제거하여 없앤다. 근데 왜 나는 이러죠? 일지보살이 우리를 빼먹은 건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일지보살이면요, 마왕의 궁전을 무너뜨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무명에서 구제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힘과 지혜를. 그게 뭐겠어요? 보리심. 보리심을 찬양한 겁니다. 일지보살은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선의 마음이죠. 그럼 선의 마음이 뭐예요? 보리심. 보리심을 얻었다는 게 일지가 역량이 안 돼서 마왕의 궁전을 다 못 무너뜨렸지 마왕의 궁전을 무너뜨릴 답을 얻었다 이겁니다. 답을 얻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할 어둠의 무명을 제거해서 없앨 답을 얻었다 이 소리입니다. 제 얘기 들으니까 좀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 경을 그대로 읽으시라고 제가 못 권하겠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읽는 대로 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글마다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제가 풀이해드리는 걸 들으시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그냥 글로만 읽고 이해해보세요 하면요 다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진리를 다 꿰뚫어 보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자명찜찜의 답을 찾으셔야만 이게 저처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 갖고 와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왜냐? 되는 거 안 되는 걸 아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걸 아니까 이 말은 과장이네 이 말은 뭐네. 여러분이 피자집에서 일하시면 딱 팜플렛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그냥 알죠. 그냥 알겠죠. 저도 그냥 알아요. 이거는 과한데. 이럴 거면 우리가 이미 다 구제 받았어야죠. 그렇죠? 아, 지구 쪽은 아직 일지가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온 우주 다 구제한다면서요. 시방 우주를. 뭐 이 우주에 일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직 어둠에 빠져 있는 거 보면 시방 우주에 일지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분별심을 떠났으니 마음이 부동하여 열애의 경계를 잘 깨닫는다. 열애의 경계는 뭐라고요? 육바라밀을 갖춘 공성, 육바라밀의 진리 이런 겁니다. 26번 무량한 지혜와 복덕을 모두 갖추고서 지혜와 복덕하면 여러분 자 출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량한 지혜와 복덕 떴다 그러면 무조건 뭐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혜와 복덕이라고 쓰고 육바라밀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지혜와 복덕은 자 뭐예요? 덕해쌍운 자 복덕과 지혜 그럼 뭐죠? 육바라밀 반야바라밀과 나머지 바라밀을 복덕과 지혜 그럽니다. 모든 무량한 지혜와 복덕을 모두 갖췄다 이 소리는 육바라밀을 자유자재하게 쓴다 이겁니다. 그게 열애의 열 가지 전지전능한 힘을 얻은 거랑 같은 얘기예요.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을 모두 다 깨달아 안다. 육바라밀의 자유자재라는 건요 방편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지혜와 복덕을요 지혜와 복덕 대신에 지혜와 방편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덕을 방편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덕을 구현하려면 자유자재한 그 능력, 이 형편에 맞는 처방, 자유자재, 임기응변이 자유자재해야 돼요.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육바라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방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공덕을 짓는 거고 같은 사태의 다른 측면이에요. 여러분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펼치는 걸 가지고 복덕을 많이 지었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솜씨가 좋네 이겁니다. 육바라밀을 다루는 솜씨가 좋네. 그래서 그 솜씨 좋은 게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을 모두 갖추고서 그럼 이 우주의 진리인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꿰뚫어보고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뭘 하겠어요? 중생들의 모든 근기와 욕망을 다 깨달아 안다. 중생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을 도와야 되는데 전문가인 보살은 뭘 꿰뚫어봐야겠어요? 중생들의 수준을 그냥 꿰뚫어봐야죠.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 근기는요, 영성지능의 수준입니다. 영성지능이 높은 낮은지 딱 보고 알아야 돼요. 소시오패스 쪽인지 보살 쪽인지. 그 다음에 욕망. 이 중생이 원하는 건 뭔지. 그걸 알고 이제 방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육바라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홍익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을 널 이롭게 한다는 건요. 에고의 욕망도 들어주면서 어떻게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하는 걸 말해요. 욕망만 들어주고 있으면 안 돼요. 욕망을 들어주면서 적절히 들어주면서 양심으로 인도할 줄 알아야 훌륭한 보살입니다. 방편력을 갖춘 보살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을 모르면요. 보세요. 중생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저 중생이. 저 중생의 영성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육바라밀을 잘해요. 그 사람한테. 딱 보면 알아야죠. 딱 보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딱 보고 모르는데 말 좀 섞어보고 좀 지내보면 이제 티가 나요. 아, 이 중생은 어디에 꽂혀 있구나. 욕망이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 있구나. 그리고 그 마음 간 욕망을 처리하는 걸 보니까 영성 수준이 높구나 낮구나 딱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것만 도와줘야지 이 사람을 갑자기 무리하게 부처로 끌고 가겠다 그러면 자기도 자빠져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또 근기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또 욕망도 진리에 대한 욕망도 생기겠죠. 원도. 좀 복도다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방편을 써야지 치료가 되는 거지 갑자기 중환자를 완치시키겠다 한 방에 낫게 하겠다 그러면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자빠진다. 보살도는 항상 중생의 수준을 살피고 욕망을 살피면서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있고 여러분의 영성의 근기가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들을 보시면 예전 강의에는 제가 정치적 얘기 잘 안 했을 거예요. 왜냐? 정치적 얘기 나오면 또 눈 뒤집힐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양심 먼저 얘기가 들어가야지 이것부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양심 얘기 덜 하고 그 얘기 먼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빨갱이네 하고 끝나요 그냥. 왜? 중생의 근기와 욕망이 빨갱이를 적으로 보고 있고 나는 그들로부터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강의 딱 켜자마자 빨갱이냐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살도에서 방편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이 빨갱이들이 양심이 없어서 문제야 하고 듣게 만들어야죠. 또 진보 세력은 그러게 이 수구 세력들 양심이 없어서 문제야 하고 듣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만나면 힘들어요. 대화를 할 때 어느 쪽인지 몰라요. 제가 다 같이 욕을 하는데 이 비양심적인 것들 막 욕할 때 거기서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려면 누가 비양심인지가 나와요. 다 달라요. 그 제 강의 열심히 듣던 분이 어느 날 트위터에 딱 올리셨더라고. 박근혜가 양심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아 그러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와 욕망.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서로 계속 조율해 가지 않으면요. 약이 잘못 들어요. 처방이 잘못 나가요. 보살은요. 고쳐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무슨 사상투쟁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얻은 진리로 인도해 주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 소리하고 뭐 별 막 뭘 해도
저도 이제 짜증은 나지만 거기서 또 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치유되고 끝났다. 양심으로 복귀하고 끝났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살도 학원에 오셔서 지금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여러분 보살이 되시려는 거지 중생들하고 싸우려고 지금 이 공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생들을 성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보살들은 그래서 나랑 의견 다르다고 그냥 싸우고 끝나면 보살이 아니에요. 방편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가지고 써가지고 항상 지금 저랑 논쟁을 벌이더라도 수를 하나 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또 여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인연을 만들어 가서 언젠가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날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가는 게 이게 방편력이에요. 그래서 방편이 없으면 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앞뒤예요. 한쪽에서 보면 공덕을 쌓는 거지만 복덕을 쌓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방편력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도 방편을 보살들이 엄청 써서 오신 거예요. 엄청 참아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다음 생에 그 남편들은 주로 다음 생에 지금 와이프를 택한다고 많이 하죠. 와이프가 바로 그 남편들이 좋았잖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맞춘 줄 알아? 이런 그러니까 막 니나 좋았지. 나 엄청 맞췄어. 그러니까 맞추느라고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뭐냐면 계속 방편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보살도 끝없이 방편을 써가는 거예요. 중생들하고 인연을 좋게 만들어 가려고 계속. 이런 관점에서 안 보시면요. 딱 나랑 관점 달라? 너는 끝.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보살도를 잘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올바른 서원이 안 돼 계신 분이에요. 보살의 서원은요. 시방우주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키겠다 이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이 정도 서원을 하셔야 돼. 실제 하고 못하고 다음 문제고 이 마음을 진지하게 바라지 못하시면 발보리심이 안 되신 거야 아직. 그러니까 내 안에 육바람이를 알아야 그 서원이 생기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구나. 외길이구나. 그러니 내가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다른 수가 있는 것 같으면 아직 안 해요. 온 우주 중생 구하시겠어요? 아직 조금 더 알아보고요. 좀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막장까지 몰린 거 일지는 하겠습니다. 도장 찍은, 인감 찍은 거죠. 하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기로 한 거겠죠. 그럼 다른 길이 없다는 게 그게 자명입니다. 자명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길이 없구나. 나는 모든 중생과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기 전에 나는 발 뻗고 잘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이 정도가 보살도입니다. 방편이 중요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방편은 그러니까 끝없이 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끝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포기할 수 없어서 끝없이 방편을 썼다. 이런 거예요. 끝없이 이 관계를 끌고 가려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다. 한이 많다. 그래도 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포기할 수 없는 관계니까 끝없이 노력했다. 그럼 그게 방편입니다. 혹시 이거 좋아하시나 해서 또 그거 넣어보고 아니다 그러면 또 연구해가지고 보일러도 한번 놔드려보고 뭐도 해보고 예. 끝없는 이 시도 이걸 보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한테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안 것도요. 보살이 끝없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아시는 거예요. 이런 경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생을 버려서 요거를 연구해서 써놓고 가신 거예요. 이름도 안 밝혔어요. 화엄경 저자는 이름도 안 밝혔습니다. 많은 경전의 저자들이요. 대승불교 경전 저자들이 진짜 보살들인 게 이름 안 밝히고 석가모니가 한 것처럼 어떤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해놓고 가버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제 예전에 제가 욕 많이 먹은 게 어떤 분들이 와 명예욕 쩐다. 윤홍식의 수신결 강의. 지 이름을 그렇게 크게 써놨다. 뭔 보살이 저래. 보살은 그래요. 그래서 아니 없는 돈에 책 냈으면 광고라도 해야 되잖아요. 왜 윤홍식의 수신결 한지 아세요? 윤홍식이 유명한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려고요. 윤홍식의. 그 당시 이름 걸고 막
하는 게 좀 많지 않을 테니까 이름 걸 정도면 유명한 사람이니까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뽑아야 되거든요, 저희도. 없는 살림에 목돈 막 6,700 들여서 책 낼 때는요, 이 한 권으로 보살도를 널리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름도 써보고 한 거예요. 별짓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라도 해서 알려보려고. 저희는 다 합니다. 방편이다 하면 돼요. 제일 좋은 게 방편이었습니다.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게 방편이에요. 별짓 다 해보는 거예요. 중생이 이걸 좋아하면 그걸로 꼬셔요. 술을 좋아하면 술로 꼬셔요. 그러니까 보살들은 술 좋아하는 중생 꼬시려고 술집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너 술집에 갔냐? 보살이. 뭐라고 하시면 돼요? 방편으로요. 이걸 남용하면 이제 남용하면 땡중이 되는 거예요. 땡중만이 아니라 이제 남용하면 가짜 사이비 보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결을 육바라밀로 그걸 쓰기만 하면 다 보살도예요.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은 보살들은 오역제도 저지른다라는 과감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단 기준이 있죠. 육바라밀에 맞을 때 육바라. 그걸로 인해 나와 남이 더 행복해지고 나와 남이 더 성불에 가까이 갈 수 있을 때 보살은 뭔 짓도 한다는 거예요. 마구니 짓도 한다. 유마경에 그렇게 써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보살도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자기 욕망을 그 구현하는데 그 보살도라는 걸 명분으로 활용하시면 안 돼요. 방편이니 이런 걸 명분으로 활용하시면 진짜로 그거는 큰 업짓는 겁니다. 근데 진짜 보살들은 철저한 육바라밀 분석으로 그런 수를 놓는 겁니다. 방편에. 근데 그게 모두 중생의 근기와 욕망을 알아가지고 맞춰주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가짜 방편들은 중생의 근기와 욕망을 알아서 맞춰주면서 뭐를 해요? 거기서 자기 이익을 성취하겠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성공. 그게 가짜입니다. 그건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도 능해요, 이런 거에. 타인들의 욕망과 근기를 잘 읽어냅니다, 소시오패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항상 해올 거예요, 소시오패스. 딱 내가 원했던 걸 제안해와요. 약간 애매한데, 딱 자극, 그게 되면 죽이지 하게 제안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번 가보는 거죠. 소시오패스한테 다 말린. 근데 보살도는요. 보살은 똑같아요. 그 정도로 중생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되 여러분이 보살도로 갈 수 있게 수를 놔요. 이 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 적이 보살이고 보살 적이 소시오패스인 이유가 둘 다 중생들을 잘 읽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읽어내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읽어내는 사람과 둘 다 잘 되게 하려고 읽어내는 사람 차이예요. 그럼 일반 중생은 뭐예요? 둘 다 잘 못 읽어내요. 그래서 선량한데 잘 못 읽어내면 딱 호구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의 최고의 밥이에요. 선량한데 잘 못 읽어내는 사람. 최고입니다. 잘 꼬드겨 나오니까. 선량함으로 유혹하면 또 나와요. 그게 그래야 가족들한테도 면목 있지 않아? 라고 해서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신자들을 꼬드겨냅니다. 그러면 가족 진짜 위하는 줄 알고 집에서 카드 들고 나와요.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올게요 하면서 수많은 다단계와 사이비 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다 보면요.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빠져. 소시오패스가 더 나쁜 게 선량한 사람 마음을 복돋아서 보살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착취해 먹었잖아요. 그럼 이 양반은 이제 앞으로 선량한 세계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이비를 자꾸 만나버리면 그럼 이 사람 아예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이 우주에는 선이 승리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약육강식의 논리에 지배받는 노예가 돼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나 여기 전 세계 창궐에 있는 약육강식 논리의 추종자들이에요. 강자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일본이 강자니까 일본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머릿속에서요. 그럴만해요. 그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살은. 어디 그런 그 막 쓰레기가 있어 이러시면 안 되는 게요. 이렇게 아, 얘기는 하셔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생의 근기와 욕망. 어쩌다 그 지경이 됐는지. 왜냐? 보살은 의사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의사가 중환자가 왔는데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 돌려보내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는. 보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
다양한 근기를 접하면서 다양한 욕망을 접하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요. 양심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보살입니다. 지적만 하고 끝낼 거면 그 누가 보대요. 보살도 아닙니다. 지적하고 끝내는 거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방편을 좀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생을 내 가족으로 보고 나의 왼수마저도 내 가족으로 보고 언젠가는 회복시켜 놔야 된다는 강한 사명감을 지닌 마음의 의사가 되시기를 서원하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서원을 하시는 거예요. 자리이타의 서원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를 열받게 하는 저를 비방하고 열받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최악의 욕이 있어요. 저의 맨 뒤로 치료는 해주겠는데 다 고쳐주겠다. 보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뒤로. 그래서 막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 땐 제가 그래요. 후미다툼이 치열하구만. 그래도 고쳐는 줘야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를 뭐 욕하고 비방하고 해도요. 보세요. 저를 욕하고 비방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뉘우치고 저한테 배우겠대요. 진심으로. 진심이면 여러분 안 고쳐줄 수 있나요? 제 말을 듣겠대요. 진심으로. 근데 제 에고는 뭐 기억하고 있죠. 저한테 막 온갖 막 패드립까지 했던 그걸 기억하고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살이. 그래도 안 해줄 수는 없죠. 그게 보살입니다. 근데 아 보살이 뭐 의뢰이 해주겠지 하고 막 패드립하고 나중에 와서 보살인데 고쳐줘 그러면 제가 맨 뒤로 미룰 수는 있다는 거죠. 어 고쳐줄게 다음 생에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너무 제가 실전 팁을 방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실전 노하우를 배우는 곳이 보살 학교지 뭐 글로 배우는 이런 거는요 이거 다 부질없어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도 집에 가서 제가 던진 농담만 기억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강의 재밌었어. 은혜로웠어. 오, 그거 재밌었어. 패드립 좋았어. 막 이러면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도 사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자꾸 보살도를 향해 가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저한테는. 자, 이것도 저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을 모두 다 깨달아 안다. 그리고 모든 업과 행동을 모두 보고서 중생들이 하는 업과 행동을요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들이 즐기는 바와 같이 진리를 설명한다. 그들이 즐기는 바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뭔 얘기겠어요? 재밌는 거야 하고 설명해 주는 거죠. 술꾼한테는 야 이거 진짜 막 술로 비유를 들면서 요 이게 재밌는 거야 만난 거야 하게 그 사람들 근기에 맞게 취향에 맞게 맞춰서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보살인데 일지부터는 가능하다. 일지 전에는요. 일주는요. 그런 방편력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왜? 육바라밀을 정확히 이해 못했다는 거는 자 기초가 부실하다는 건 응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일지부터는 방편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초가 확실하니까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원리를 모르면 응용을 못해요. 일주가 응용해버리면 큰일 나요. 왜 일주는 육바라밀의 원리를 다 못 깨뜨려봤는데 이 양반이 중생한테 도움되게 하겠다고 방편을 막 부려버리면요. 거기서 독이 발생해요. 도와주려고 한 게 오히려 독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일정 부분의 방편을 쓰시겠지만 왜 일지에 와서 이 방편 얘기를 하느냐. 근본 원리를 아는 사람만이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감할 거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중생 먹기 좋게 요리를 해서 내놓을 수가 있어요. 육바람. 좀 느낌 오시죠?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26번까지 했습니다. 오늘 많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교재로 한동안 계속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여기 말들이 너무 압축돼 있어가지고 풀어드린다고 조금만 설명해드리면 시간이 팍팍 가네요. 이렇게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아껴 쓰면서 진리의 세계로 계속 나아가고 진리의 맛을 보고 세세한 건 잊어도 좋아요. 줄기를 잘 잊지 마시고 보살도의 줄기만 잘 잡고 육바람의 길을 걸으시면요. 여러분 보살이 안 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내몰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막 보살 되고 싶게 내몰고 협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뭐 해가지고 계속 가고 싶게 갈 힘도 드리고 어려운 거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길이 있는데 안 가면 손해 아닌가라고 또 느끼게도 만들어 드리고 수많은 방편을 쓸 겁니다. 이게 중생의 근기와 욕망을 이해해서 자꾸 하고 싶게 해서 좌절도 못하게. 아까 제가 막 좌절 못하게 막 방편을 가르쳐 드렸죠. 좌절해 있지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몰라 때리고 하느님한테 투정 좀 부리고 나면 다시 또 힘이 나오게.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게 중요해요. 참회 오래 하고 계시지 마세요. 참회 중독자가 돼요. 그래서 참회만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육바라밀 전문가가 돼야지 참회 전문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중생들은 가다가 자꾸 헷갈려요. 참회를 하다 보면 참회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참회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참회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참회할 게 진짜 많으실걸요? 따져보면. 그때 그 모기 또 굳이 안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죽였네. 그 파리도 나가려는 놈을 내가 터뜨렸네. 막 이런. 그러면 여러분 그 참회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길 갈 때 굳이 안 밟아도 됐는데 개미를 밟았네. 뭘 했네. 오늘 그 치킨 먹을 때 그 닭이 어디서 어떻게 온 닭인지도 모르고 먹었네. 아빠 밖에 좀 나갔다 올게 하고 나왔다가 딱 붙잡힌 닭이면 어떡합니까? 집에서 병아리들이 막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요. 참회의 달인이 돼요. 막 온 우주의 모든 걸 참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로 끝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게 맞을까요? 육바라밀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도 나오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자명하다고 울리는 쪽으로 예리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찜찜하다고 하는 쪽에서 몸을 빼서 자명하다는 쪽으로 계속 움직여 가시는 게 수행입니다. 우주에서 하실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질만 말하면. 뭐 말단적으로는 에고도 살만 나야죠. 그러니까 에고의 근기와 욕망도 존중하되 여러분 남의 에고의 근기와 욕망만 중시할까요? 일지보살이 자기의 근기와 자기 욕망도 다 중시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도 방편을 쓰고 남한테도 방편을 쓰고 자유자재로 나도 좌절할 수 없게 만들고 남도 좌절할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다 보살도로 정토로 갈 수밖에 없게 내모는 사람이 보살이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라한 견성자가 미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에서 뭐라고 하느냐? 온 우주를 아라한으로 다 채울 수 있더라도 초발심한 보살의 공덕만 못하다 그래요. 이 양반은 장차 우주를 구제할 양반이지만 아라한이 우주에 꽉 차도 우주가 구제되는 건 아니다. 그 차이 아시겠어요? 보살 하나가 우주에서 얼마나 귀하다 이렇게 대접받는지 좀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 같은 분, 소크라테스 공자님 다 위대한 보살들입니다. 그분들이 생을 걸고 고생해 주신 덕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수많은 무명의 보살들이 와서 경전을 써주고 자기 생을 걸고 실험하신 결과물을 남겼기 때문에 업을 지어줬기 때문에 인류는 공부할 수 있는 과보를 얻게 된 거예요. 과거가 현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현재가 과거를 만듭니다. 우리가 보살이 많이 돼줘야 그분들도 그분들의 공덕은 아직 열려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공부해서 일지보살이 다 돼버리면 화엄경 쓰신 양반은 대박나는 거죠. 공덕 대박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과거를 또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 아시면서 늘 깨워서 자기 내면에 밖에서 찾지 마시고 내면에 있는 자명찜찜의 기준에 신호를 정확히 포착해서 여러분 내면에서 육바라밀에 그 진리들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위대한 보살이 되십니다. 마치겠습니다.